네. 그런데 이 시간을 가져갈 수가 없어서 김학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또 김학의를 잡았다고 네,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분이십니다. 뭐, 굵직굵직한 걸 그 뒤로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네. 이름을 날리고 나니까 이제 좀 예. 아 진짜 그러게요. 제가 유성 사건하면서 이런 시국 사건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금융 사건이 뚝 끊기더라고요. 아 그럼 돈을 못 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네. 뭐. 시국 변호사로 이미 소문이 나버리기 시작하니까 네. 사실 네. 금융회사에서는 맡기기가 좀 부담스럽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진짜 김학의 사건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활동했고 김학의 사건을 제가 주심위원으로 담당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단이 별도로 하고 저는 이제 사건 선정과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조사 결과 과정에 조사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주심위원인 저랑 조사단이랑 계속 상의해 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자, 누구를 더 해보자, 막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갔죠.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김학의 사건을 처음 무혐의했던 김학의 네. 사건 1차, 2차 앞선 사건인데 무혐의했던 검사들이 있는데 조사 대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조사 대상인 검사가 저희 과거사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 거기서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거 저희도 몰랐어요. 한참 뒤에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김학의 사건의 기초조사를 받고 나서 거기에 이제 거론되는 검사들 네. 보니까 맨날 들어와서 회의 도와주셨던 검사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와, 그래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때 아, 이런 식이다. 검찰의 방해 방식은 이런 식이다. 네. 라고 그때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나갔나요? 결국에 문제제기해서 나갔죠. 다른 곳으로 갔죠. 그 문제제기 하셨어요? 네. 그게 미움받는 거예요. 그냥 검찰에. 이게 요 장면이 네. 보세요. 그분이 어떤 존재겠냐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렇게 박아둔 분인데 그 발견해서 내보낸 거예요. 네, 제일 큰 빨대를 세상에 막. 그랬죠. 네, 아무튼 그래서 김학의 사건 조사 내용들을 보는데 아, 그 조사 결과 보고서가 진짜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김학의가 되게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피해 여성들의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건은 정말 실체를 밝히고 싶다. 단지 이제 드디어 진돗개처럼 또 그걸 누른 거네. 네. 그 순간. 그랬죠. 네. 그래서 단지 김학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스폰서 문화 자체를 정말로 한번 밝혀보고 싶었다. 밝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취지로 수사 권고를 했죠. 그래서 수사단까지 꾸려져서 김학의가 구속 기소되는 것까지는 성과였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잘 됐는데 검찰이 정작 중요한 그 저희는 그때 윤중천 리스트라고도 불렀는데 검찰 스폰서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안 하고 덮어버렸어요. 바로. 그러니까 저희도 뭐 풍문으로 듣는 얘기지만 뭐 심지어는 하루 저녁에 룸사롱을 3차를 돌아가면서 간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그 검사님들. 예, 검사님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기자들도 그런 그 접대가 나오는 업소에 같이 가서 술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국회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월급에 뭐 이렇게 갖고는 도저히 그런 각이 안 나오고 게다가 국회는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기자한테 들켜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죠. 그쵸, 그건 이제 사라지는 건데 심지어는 언론사랑 같이 가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문화를 뿌리 뽑는 게 사실 본인들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아마 상상을 못하고 있을걸요, 지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조족지열이어서 사실 그 몇 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제가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바와 평소에 변호사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들었던 검찰과의 관계나 문제점들을 보면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고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확신? 감이 들었었던 아니, 거죠. 별장 있었잖아요. 네. 윤중천 별장에 왔던 사람들이 공개됐을 때 명단이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명단도 엄청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김학의를 구속시키게 되죠? 네, 구속 네. 기소가 됐죠. 아, 그때 김학의가 사실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아실지 네, 모르겠지만 그 공항에. 밤에 네. 출국하려다가 금요일 밤인가 그때 갑자기 이제 출국 정지돼서
고 출국 정지시킨 분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분이 한때 막 인구에 회자되고 그랬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중요한 역할을 또 하셨던 분이었죠. 그때 출국 정지 과정에서 대검과 좀 트러블이 있었죠. 대검이 사실상 거짓말을 하면서 그 출국 정지 시킨 사람의 뭐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그런 그림을 짰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는 그 사람이 되게 바보가 되는 그림을 만들었고 기자들에게는 아, 그 출국 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자꾸 풍겨냈고 그래서 제가 써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단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검의 거짓말을 다 그냥 까발리는 단독 기자회견을 변호사회에서 한번 했죠. 이분 보십시오. 유성 살릴 때는 이분이 대상으로 싸운 데가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검찰청과 감히 혼자 맞선 겁니다. 예, 예. 그랬죠. 진짜 겁도 없이 대검이랑 싸웠죠. 진짜 겁 없으세요. 그게 그 성질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 혹시 그 어렸을 때 비 왔을 때 물 퍼내면서 속으로 싹 이거 아닐까요? 아, 그때 검찰 욕을 네. 했던 거 아닐까요? 진실이 나오면 직진을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이렇게 보면 덮을 수도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오촌 박근혜 오촌 네. 살인 사건도 변호를 그거 오촌 살인 사건을 폭로한 주진우를 변호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기도 했고 그 사건이 폭로한 주진우를 변호한 것도 있고 실제 그 사건의 그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찾는 고소하는 사건을 또 했죠. 네. 하나의 사건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보면 다 그 무서운 거예요. 예, 정말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무서운 사건.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돌아보면 무서울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렇죠? 아니 사실 이 장면 너무 좋아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오촌 살인 사건은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네. 무서워요. 네, 국정원 네. 유성 사건 할 때도 겁이 좀 나긴 했거든요. 조금 조금씩 겁이 났어요. 국정원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겁이 조금 조금씩 났어요. 그런데 오촌 살인 사건은 막 사건 내용 중에 변호사가 린치 당하는 얘기가 나오고, 예 그리고 그 주진우 기자한테 조언을 해주는 전직 조폭 출신의 분들이 이제 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같이 들었는데 차에 무기를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형님 칼이면 됩니까? 근데 칼 안 돼. 도끼. 손도끼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칼 가지고 약해 너. 위험해. 무서워라. 최소 손도끼는 필요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아, 이대로 가다가 저희 뒷사람도 저희 처도 아 그냥 변론하는 건 다 좋다. 다 용인한다. 돈 못 벌어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생명보험이라도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여기서 보험이 나오는 거 정말 빵터집니다. 빵. 이제 막 웃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심각한 마음을 각오를 하고 생명보험을 네. 들어놓으신 걸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혹시 생길지 모르는 문제 이분이 때문에. 지금 돌아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그 린치당한 변호사처럼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랬죠. 사실은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주진우 기자는 무죄 받았죠. 무죄 받았죠. 네, 그래서 아주 변론도 잘하셨어요. 예, 유능한 변호사. 예, 유능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 유능함이 오늘 들어보니 그 유능함을 쭉 추적해 보면 그건 뭐랄까 잘못된 건 밝혀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정의감, 그죠? 그리고 이걸 하겠다라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네네. 그런 특성을 갖고 계시네요. 근데 외모도 좀 그러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 집요함이 있으신 외모가 강해 보이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그 굉장히 아까 얘기 들어오니까 본인이 아주 뭐 굉장히 따뜻하고 뭐 네. 이런 이미지인 줄 아세요. 그런데 네. 그거보다는 되게 지금은 집요한 이미지인데 네. 결혼한 거 보면 따뜻하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여자를 꼬시는데 일로 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네. 네, 부드럽게. 네, 그래서 네. 부드럽기도 하다. 아내를 위해서 변호사까지 가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아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보험. 네, 네. 생명보험. 시키면 나갑니다, 저. 그런데 남양주가 거론됐을 때 좀 네.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남양주와 네. 기이한 인연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남양주, 저희 부모님이 사실 남양주 퇴계원에서 신혼을 시작하셨어요. 아 그럼 태계원에서 혹시 네, 잉태? 잉태 됐죠. 제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아 그러세요? 어머니가 태계원에 사실 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만삭일 때 저희 부모님이 그
그 이사를 가셨어요. 그때 이제 이사 가신 게 아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시댁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시댁살이를 하러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 그때 조금만 더 있다가 가셨으면 그냥 아쉬워요. 태어나고 가셨으면 태어나고 업고 가셨으면 네, 그러게요. 네,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아쉽죠. 일이 이렇게 네. 될 줄은 뭐 몰랐던 네. 거니까. 그런데 마침 네. 또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는데 네. 할아버지가 이쪽 남양주 팔당에 팔당이 모셔졌습니다. 그 지금 가신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아, 지역구예요. 네, 조합면이요. 신기하죠. 제 지역구, 예. 제가 있는 지금 지역구가 태계원과 팔당을 다 아우러서 제가 거기서 잉태됐고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 아. 어릴 때부터 너무 친숙하게 왔다 갔다 했던 네네. 곳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또 인연이. 네. 그래서 정치를 결국 이제 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건데 뭐 좀 네.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정치를 결심하시게 된 마음이라든지 포부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들어봤으면 그래, 좋겠는데. 진짜 이 진부한 예.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전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예. 맨날 정치 얘기만 하다가 예, 이렇게 개인의 얘기, 예. 살아온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확 좋아져요. 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네. 예, 친밀감도 생기고 네, 어, 내가 양평에 누구 안 사람 없나 남양주에도 안 사람 없나 네. 전화하기도 네, 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니까요. 그냥 굉장히 더 가까워지고 저 물 폈다는 얘기 들으면서 기생충의 주인공이 그러니까요. 여기 네. 옆에 앉아 있구나. 그런데 이 기생충의 주인공은 뭐 문서를 위조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걸어서 변호사도 됐고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린 거 그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럼요, 예. 국정원에 맞서서 한 사람을 살리고 또 대검찰 법무부 차관 될 뻔한 그죠? 김학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분의 문제점도 폭로하고 이렇게 게다가 거기에 금융 경제와 관련돼서도 네. 보기 드문 또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 지금 네. 우리가 이쪽 얘기가 커서 그렇지. 예. 들은 얘기가 너무 많고 저 네. 김지미 변호사 제가 밥 산다 그랬는데 맛있는 거 사겠습니까? 제가 밥 사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연락 못해서 저한테 한번 만났는데 또 그 말이다 그랬거든요. 네. 반드시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네네. 때문에 김용민 후보의 그 마지막 말씀 네네. 자기 인생과 그다음에 지금 왜 정치를 하게 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계기는 검찰개혁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이 번번이 좌절되고 제가 위원회로 활동을 하면서도 위원회 끝나면 또 아무런 그 후속 조치나 후속 대책을 할 수 없다라는 점들에 있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한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끝까지 한번 밀어붙이고 싶다가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를 하면 검찰 개혁만 할 거냐는 그런 또 아니거든요. 제가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아, 어떤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정신이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게 좀 압축해서 얘기하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유우성 사건이나 아니면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아까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평범한 삶이 사람답게 사는 삶,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가 뭘 할 수 있을까, 고통받는 사람들에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조금 다른 또 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평범하다고 느끼는, 우리 모두가 평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느끼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치가 나서서 접목해서 그 국민들의 삶 속에서 녹아있는 정치 영역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결국에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남양주 병인 것 같고요. 저는 남양주의 발전 그리고 남양주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치 영역에 있어서나 아니면 문화 영역, 사회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리고 남양주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그런 시,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 그리고 알차고 확 그 사람이 좋아지는 시간
그렇죠? 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